근데 우리는 이미 뭔가 그렇게 그려져 있고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만 어떤 API가 그 일을 하고. 안녕하세요. 인재 채널 이남주입니다. 요즘 제가 막 좀 환경적으로 막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어서 비디오를 좀 여러 개 찍고 있는데 그 전 비디오 때 마이크를 빼놓고 찍어가지고 어쨌든 뭐 다시 찍기 귀찮아서 일단은 그냥 올렸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라이노, 그라스호퍼, 파이썬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아무래도 라이노는 굉장히 좀 프로시저한 그런 모델링 툴인 것 같고 동시에 이제 그라스호퍼라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환경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라스호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접하고 뭐 과장을 하면 너 라이노 그라스호퍼 할수 있어? 그러면 너뭐 컴퓨테이션을 디자이너겠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파퓰러한 툴이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용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라이노 그라스호퍼 환경에서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 중에서 정말 직관적이고 간단하고 쉬운 그런 랭귀지를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다는 거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노 파이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조금 담아서 비디오를 만들어 공유합니다. 첫 번째 라이노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플러그인인데 그게 이제 라이노 5인가 되면서 이제 들어왔죠. 그게 몽키 에디터인가 해서 이제 라이노 그 자체 내에서 파이썬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스호퍼 안에 있는 파이썬 컴포넌트. 그게 이제 그것도 플러그인이었는데 애드온이었는데 아마 완전히 들어왔을 거예요. 라이노 6부터는. 이제 환경이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그라스호퍼 안에 있는 라이노 파이썬이고 하나는 그냥 라이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파이썬이겠죠. 이두 개의 신택스는 같아요. 어쨌든 파이썬이라는 그큰 툴로 봤을 경우에 프로그래밍 신택스는 당연히 같을 거고 사용하는 API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시던 이걸 공부하시던 상관이 없다. 하지만 그라스호퍼 환경을 추천하죠. 왜? 컴포넌트로 우리가 패키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죠. 막 파일로 텍스트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파이썬 컴포넌트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엮어놓으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편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라이노, 그라스호퍼, 파이썬까지 이렇게 좁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라이노, 파이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신택스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파이썬 배워야 할까라는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띵크 파이썬이라는 그 PDF 파일이 있는데 그런 자료도 좋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런데 가보시면은 그 파이썬 신택스를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들이 있거든요. 뭐 라이노 그라스호퍼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파이썬 신택스를 일단 익혀야죠. 그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말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말 신택스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려면 영어 신택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파이썬 신택스는 알아야 돼요. 제너럴한 파이썬 강의 교재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맥닐사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강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라이노 그라스호퍼 안에서 파이썬 컴포넌트를 통해 가지고 신택스를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관련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택스 이렇게 익혔다는 이제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썼던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닐사에 가보면은 라이노 파이썬이라는 PDF 파일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쭉 나와 있어요. 사실 그것만 따라가셔도 돼요. 그것만 따라가셔도 충분한데 거기서 쓰는 API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라는 API가 있어요. 그 API 위주로 아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API는 라이노 커먼이라는 API가 있거든요. 라이노 커먼은 뭐냐면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C# 스크립팅을 하실 경우에는 거의 라이노 커먼 신택스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라이노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다 커먼 라이노 커먼에 관련돼 가지고 라이노 커먼에 있는 API들을 콜해야 돼요. 가령 뭐 라이노 커먼 .geometry .point 뭐 이런 식으로 .circle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클래스들을 인스턴스 받고 이제 펑션들을 콜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신택스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이노 파이썬에 나와 있는 신택스는 정말 단순한 신택스예요. 정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한테 열어놓은 그런 API라고 보시면 되죠.
예제 파일 같은 경우 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import Rhino script syntax as rs. rs가 뭐 Rhino syntax 약자겠죠. 그래서 rs. 해서 뭐 add point 혹은 뭐 rs. 뭐 add circle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 그 파라미터 혹은 아그먼트를 집어넣겠죠. 그러면 return value가 나오고 가령 아까 한 것처럼 rs. add point 가로 열고 뭐 x, y, z를 집어넣고 가로 닫고 이게 실행이 되면은 포인트 하나가 앞에 값에 그 변수 값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포인트를 갖고 집어넣어서 뭐 서클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쭉 프로시저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신택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직관적이죠. 왜냐면 단순하잖아요. RS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명령어만 찾으면 돼. 그라스호퍼 안에 있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인텔리센스 기능이 있어서 아마 RS 딱 치면 그 안에 펑션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펑션들을 선택을 하면 거기 안에는 아규먼트, 파라메터도 뭘 넣어야 되는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가 나올 거예요. 그 밑에 헬프 뭐 창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인풋과 아웃풋이 되게 명료하기 때문에 배우는 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뭐 환경일 수 있죠. 나는 비기너인데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 신택스를 좀 따라가길 권해요. 왜냐면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맥리사에서 배판 라이노 파이썬이란 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신택스를 따라가시면은 뭐 비교적 쉽게 일단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신택스가 있죠. 그 라이노 커먼 신택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라이노도 C++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C++에 있는 그 코어 그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를 랩핑하는 하나의 또 C# 라이브러리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파이썬 컴포넌트에서 import rhino as r 이렇게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r은 그냥 쳐서 라이노죠. 그래서 r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 dot 하면은 뭐 geometry dot 하면은 뭐 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리사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측하건데 맥리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코어 라이브러리들을 랩핑을 해 놓은 것 같고 물론 그 안에도 코어 코드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스트럭처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럭처 R 치고 다 치면은 뭐 지오메트리 뭐 인풋 아웃풋 IO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화면에 관련된 것 도큐멘트에 관련된 것 쭉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특별히 라이노 dot 지오메트리 거기 들어가면 뭐 뷰랩도 있고 커브도 있고 폴리라인도 있고 뭐 포인트 서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우리가 라이노 커맨드 보면은 가령 이런 거죠. 서클을 만들 때도 중심점 찍고 그 다음 점 찍음으로써 반지름을 확보한 다음에 서클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세 점을 넣고 서클을 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다 API에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API를 랩핑한 게 그라스호퍼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노 신택스를 이해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그 라이노 혹은 이런 지오메트리 이런 지오메트리들이 어떤 식으로 랩핑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클래스들이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좀 더 이렇게 뭐 이해하기 편해지죠. 그러면 그 라이노 신택스를 갖고 이런 라이노 커먼 API를 갖고 내가 이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또 C#이랑 비주얼 베이직이랑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신택스만 바꿔가지고 나중에 플러그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라스호퍼에서 뭔가를 클릭을 딱 했을 때 스탠드얼론 뭐 애플리케이션이 떠서 그 데이터를 패스해가지고 뭐 프로세스에서 다시 넘기고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이건 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 이 두 가지 신택스 중에서 이쪽 신택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내가 좀 능하거나 가령 이런 거죠. 라이노 닷 커브 해가지고 이 커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커브가 들어오겠죠? 이 variable 안에. 그러면은 커브에 딸려있는 모든 펑션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커브 dot 뭐 closed point 하면은 뭐 포인트랑 가장 가까운 이게 맞나? 하여튼 그 API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포인트야. 가장 가까운 그 지점이 어디야? 해서 projection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이 포인트의 t값을 리턴해 주거든요. t value. t value는 뭐냐면은 1차원에서의 그 라인의 어떤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숫자로 리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풋이 뭐냐, 아웃풋이 뭐냐, 그리고 이 각각의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펑션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죠. 이 라이노 커먼 API를 이해하면.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이제 뭐 플랫폼 혹은 라이노나 그라스호퍼 플랫폼 위에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만 이해해도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이제 API는 다 짜져 있고 펑션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것도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서로 어떤 관계성을 확보하고 뭐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뭘 적용을 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비디오를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화면 띄워놓고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다른 강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가셔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제 비디오를 통해서는 라이노 파이썬 스크립팅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환경이 두 개구나. 하나는 라이노 자체 환경, 하나는 그라스호퍼 환경. 근데 전 그라스호퍼 환경 추천해드리고, 그라스호퍼 환경 안에서 라이노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텍스를 먼저 공부하고, 그 방법은 제가 이제 링크를 좀 걸어드리고, 그 방법은 일반적인 파이썬 신텍스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라이노 그 맥리에사에서 만들어준 PDF라든지 그런 다른 별도의 링크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런 신텍스들이 공부가 됐다고 친다면 라이노 파이썬 API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라는 API를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라이노 커먼이라는 API가 있다. 이 두 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이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 전체 맵이 이렇게 하구나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내가 어느 지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내가 시작하기 좋은 지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뭐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라이노 커먼 API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신텍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단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들을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디자인하는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CAD 프로그램, 여기서는 라이노죠. 그럼 라이노의 커맨드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뭐 커브를 자르고 붙이고 늘리고 익스트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블렌딩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 라이노 파이썬 스크립트 신텍스와 API 갖고 그걸 그냥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만들고, 근데 그걸 만들 때 좀 더 오토메이션을 강화시키거나 그 디시전 메이킹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룰들을 부여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방법론, 나만의 방법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라이노라는 CAD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는 전제가 또 깔려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내가 기본적으로 라이노로 디자인을 쭉 해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공부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빨리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뭘 할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프로그래밍 공부하면 막 성적표 만들고 뭐 계산기 만들고 하면 재미도 없어. 잘 안 보여. 손에 안 잡혀. 근데 우리는 이미 뭔가 그렇게 그려져 있고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만 어떤 API가 그 일을 하고 어떤 신텍스로 그 API를 코리아해야 되는지만 배우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노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고, 저도 주변에 있는 제 친구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보면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라이노 파이썬 공부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줬던 뭐 기억도 나네요.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노하우들, 경험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경험들과 학교에서 티칭하고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테크트리? 공부 방법? 공부할 수 있는 지도?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공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